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에 평생을 선교한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선교 도중에 큰 위기가 생애에 닥쳐왔습니다. 69세 때에 갑자기 중풍이 왔습니다. 그 쓰러져서 미국에 있는 보스턴 병원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외쳐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사가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선교사님, 저는 특별하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뭐 목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외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강건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 의사가 어쩔 수 없이 볼 때마다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예, 그러면 그때마다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또 간호사에게도 부탁을 했습니다. 예, 간호사님, 저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 지어다. 그렇게 꼭 이렇게 저를 보고 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호사도 역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하답했습니다. 어떻게 됐게? 6개월 만에 제 발로 일어서서 병원 나갔어요. 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을 더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오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 비극적인 운명, 슬픈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 그런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예. 뛰어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손에 만져지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절망의 삶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이요, 실패의 현장에서 승리의 찬송이 여러분에게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성전 문 밖에 앉아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 다른 한 사람은 그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은 2절에 보세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그럴 수 없는 불행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나이가 40세가 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예루살렘 성전 민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구걸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정말 희망이 없는 비극적인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전을 찾아 올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이후에 수없이 늘어난 성도들 때문에 그 사역이 너무도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를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빠서 기도를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빠서 기도를 더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제 나면서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주라. 베드로는 즉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지어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걷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길이 없는 인생들에게 길이 열려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이름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이 있죠. 이 다윈이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의 중간중간 단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에 있는 헤브리디즈라고 하는 섬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는 자기의 진화론이 확 맞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숲속에 보니까 사람으로 생겼지만은 완전히 원숭이였습니다. 막 우는 소리나 무엇이나 닥치는 대로 먹고 벌거벗고 숲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예. 그래서 다윈은 그들을 보고 저들이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고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그 후에 30년 후에 일부러 그 섬을 다시 갔습니다. 이 다윈이. 그런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짐승같이 살던 그 원주민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언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란 것입니다. 과거에 그가 보았던 원주민, 그 짐승같은 원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언어를 쓰고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문명인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다윈이 지나가고 난 그 다음에 그 섬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문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돌아간 다윈이 영국 런던 선교협회에 가서 거금을 희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들어가면 짐승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달라졌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닷가에 초라한 어부였습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죽어도 누구 하나 모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예수 이름 알고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세계사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문명국가에는 이 베드로를 존경해서 심지어 러시아의 이런 관광도시인 그 상테 페테르부르그, 예? 베드로 광장, 그 다음에 로마의 베드로 성전,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베드로와 같이 떼고 싶다고 해서 이피터, 김피터, 박피터, 제피터, 피터 막 나와요. 예? 금보다 중요하고 은보다 중요한 건 예수 이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은과금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수 이름만 있으면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만 있으면 그 성도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라는 이름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병에서도 구원하시고 절망에서도 구원하시고 잠자는 사람도 구원하시고 실패에서도 구원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또 자는 사람 없어요? 이쪽. 자,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네. 유대인들은 기름을 세 종류의 직분에 기름을 붓습니다. 첫째, 왕.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제사장.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선지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막상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몰라. 한 수필집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백이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주신 그 의사 선생님이 고마워서 값비싼 그림 한 점을 그 병원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다시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갔을 때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그림을 병원에서 거꾸로 달아놨더라. 더 놀란 것은 그 병원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만 조금 알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모릅니다. 예? 여러분, 이 우주와 넓은 이 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미련한 줄 압니까? 그래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테레비 앞에 앉아서 이것이 맞네 하면 이쪽으로 우르르, 아니야 저것이 맞대 저쪽으로 우르르, 이것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몰리고 저것이 좋다면 저게 몰리고,
언젠가 한번 포도 다이어트가 그렇게 좋다니까 그냥 포도 그냥 얼마나 그냥 다이어트 하는지. 또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가 그렇게 다이어트에 좋다 그래가 또 돼지고기만 그냥 얼마나 그냥 먹는지. 지렁이 좋다면 지렁이 먹고 군뱅이 좋다면 군뱅이 먹고. 나는 비싸서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직. 여러분 무엇이 옳은 겁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누굴 믿고 누굴 의지해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가금 나 없어도 예수 이름으로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이름 있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 있으면은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예수 이름 있으면은 여러분 인생에 희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두 번째,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집중하라는 것. 그러고 말합니다. 은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하나 있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 여기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가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이분의 오른손을 잡아서 당겼어. 즉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힘을 얻어서 내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능히 가게 하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것들을 능히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막대기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들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의 지성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손을 내밀어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나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윤리적인 안식이 아니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절대적이었어요. 어디를 가나 예수였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았고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았고 한 길로 왔던 귀신 일곱 길로 놀래서 도망해버렸어요. 예수 이름이 강력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할 때에 걸을 수 있습니다. 가난에서 일어납니다. 죄에서 일어납니다. 실패에서 일어납니다. 고통에서 질병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이름으로 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능력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어두운 삶의 그림자는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것을 가지면 자랑하지요. 바울은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속에 너무나 귀한 보물, 은보다도 금보다도 귀한 예수라는 보화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속에도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 가지면 능히 걷게 할 수 있어요. 예? 오늘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사업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의 유산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여러분 생애 속에 너무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불행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롭고 가치가 있고 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이름을 의지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한번 걸어보십시다. 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 믿어야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